오늘은 북어국을 끓이겠습니다. 재료는 북어, 콩나물, 무, 두부, 대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달걀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에 적신 북어에 참기름을 끼얹고 다글다글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어가 부드럽게 됐으면 이제 물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부어준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부어준 다음에 무를 넣어주고 콩나물 넣고 이렇게 물을 넉넉하게 부어준 다음에 마늘을 넣고 뚜껑을 닫고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남은 콩나물은 적당히 물을 붓고 삶아준 다음에 콩나물 무침을 하거나 콩나물 비빔밥을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콩나물이 이렇게 폭폭 끓으면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섞어준 다음에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고 좋습니다. 북엇국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때 거품을 걷어내고 이제 두부를 넣어주겠습니다. 두부를 넣어주고요. 대파도 넣어주고요. 대파도 넣어주고요. 참치액으로 좀 간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다시다도 넣어주고요. 네. 계란을 이제 따로 풀어서 넣어주고, 나머지 간은 또 새우젓으로 하면은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왕계란 3개를 풀어서 국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둘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계란이 익으면은 그때 저어주겠습니다. 끓으면 이제 계란을 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국물이 지저분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계란을 넣어야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하고 개운하고 영양가 있는 북엇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